압류를 깨진 채 한 달 만에 인양 내부엔 시신 3구 29일 오후 12시 5분쯤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방파제에서 약 80m 떨어진 가두리 양식장 해상에서 바지선에 실린 25톤급 크레인이 육중한 기계음을 내며 차량 한 대를 끌어올리고 있었다. 지난달 30일 이곳에서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이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우디 차량이었다. 차량은 앞 유리가 깨진 처참한 모습으로 한 달여 만에 물 위로 끌어올려졌다. 전날 경찰이 수심 10m 지점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한 지 하루 만이다. 경찰은 번호판을 확인해 인양된 차량이 조양 일가족이 타던 것과 같은 차량임을 확인했다. 인양을 마친 지 1시간 만인 이날 오후 1시 20분에는 차량 안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다. 경찰 관계자는 유류품 분석 및 지문 대조 등을 거쳐 이들 시신이 조양 일가족이 맞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. 방파제에서 떨어져 80m 이동? 전문가 충분이 가능 이날 인양된 아우디 차량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송곡항 방파제에서 약 8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. 발견된 장소의 수심은 10m였으며 차량이 뒤집힌 채 차량 앞부분 일부가 개펄에 묻혀 있었다. 차량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무게 1.8톤의 아우디 차량이 어떻게 추락 지점에서 80m나 더 밀려갔는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왔다. 일대에서는 어민과 해경의 말을 종합하면 일대 연안은 수심이 약 3m이지만 방파제 너머 전복, 우럭 등 가두리 양식이 가능한 곳은 수심이 10m에 이른다.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수면의 부력과 조류, 자동차의 속력 등 요인의 영향으로 차량이 떠내려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. 김민선 군산대 해양운송과학기술학부 교수는 차량 무게가 2톤에 가깝지만 바다에 빠졌다고 해서 곧장 수직으로 가라앉지 않는다며 차 내부에 물이 완전히 들어찰 때까지 부력이 작용하고 김 교수는 썰물 때 완도항 일대의 조류 흐름이 최고 2.2노트에 달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 측정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. 이런 상태에서 조류의 흐름을 따라 흘러나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. 김 교수는 1노트면 배가 조류의 힘만으로 1시간 만에 1852m를 갈 수 있다는 점에서 2.2노트의 조류 흐름은 이 정도 무게 자동차를 충분히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. 그는 또 만약 차가 방파제에서 가속을 한 끝에 빠졌다면 포물선을 그린 후 바다에 떨어지고 곧장 썰물에 휩쓸리면서 떠밀렸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놓았다. 차량이 바다에 추락한 이후 일정 거리를 떠밀려간 후 엔진룸이 있어 무거운 차의 앞부분이 부드러운 형질의 개펄에 안착하고 차량 일부가 파묻히면서 더 이상 떠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. 부모 완도 물대 검색조차 클때 사고 나 경찰에 따르면 조양의 부모가 실종되기 전 완도 물대 등을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. 실제 사고가 일어날 무렵에는 이 일대 조차가 매우 크고 물살도 세던 것으로 확인됐다. 송곡항에서 평생 30년 넘게 가두리 양식장을 한 어민 위모 씨는 지난달 30일, 31일이면 7물 8물 살이 되어서 밀물과 썰물 모두 강하게 들이치고 빠지는 시기라며 썰물 때 드러나는 지형을 보면 송곡항 방파제까지 완만한 내리막길이 이어지다가 이후 경사가 급해진다고 말했다. 방파제 끝에서 차량이 빠진 후 경사가 급한 내리막을 따라 조금씩 떠밀려 양식장 부근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.